안녕하세요. 오늘은 최근에 나온 라지 랭귀지 모델 중에 흥미로운 프로젝트 두 개를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펠콘이라는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왔어요. 40B 그러니까 400억 파라미터 모델이 있고 70억 파라미터 모델이 있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흥미로운 이유는 이게 라마 기반이 아니에요.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트레이닝 한 거고, 그 허깅 페이스에 보면은 오픈 라지 랭귀지 모델 리더보드라고 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네 가지 벤치마크를 통해 가지고 평균을 내 가지고 이렇게 순위를 매기거든요. 근데 여기 보면은 라마 65 빌리언이 항상 1등을 하고 있었는데, 최근에 이 펠콘이 나오면서 라마 기반이 아닌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이 점수상으로는 더 높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라마 모델 자체가 그 상용으로 쓸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라이선스가 라마를 따르지 않고 자체 라이선스가 있어요. 라이선스가 라마보다는 조금 발전된 형태라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라이선스가 어떤 차이냐면은 개인적으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업용으로도 유니티 라이센스 모델하고 비슷한데, 1년에 매출이 13억 이하면은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, 13억 이상이면은, 직접 연락을 해서 뭐 라이센스 체결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소규모 회사에서는, 라이센스 비용을 뭐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,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그런 라이센스입니다. 그래서 그 40빌리언 모델 같은 경우는 GPT-Q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4비트 퀀타이저 모델이 있긴 한데 요거를 돌려보려고 했는데 24기가 그 GPU에서는 안 돌더라고요. 그래서 직접 돌려보지 못했고 그 70억 모델, 7빌리언 모델을 돌려봤는데 그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 제가 써본 모델 중에 괜찮은 것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좋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 벤치마크라는 게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지만 그 용도에 따라서 이제 더 좋고 안 좋고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자동화 랭체인에서 쓸때 랭체인에서 만든 프롬프트를 잘 처리하는지를 살펴봤는데 펠콘 자체가 그런 쪽으로는 잘 처리하는 것 같진 않아요. 네, 그렇고 네, 두 번째 소개해드릴 모델은 구아나코라는 모델인데 여기 구아나코도 찾아보니까 라마 낙타의 한 종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. 요게 이제 흥미로운 점은 얘도 이제 라마 기반이에요. 요거 보면 알겠죠? 구아나코 이렇게. 라마 기반이긴 한데 얘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보통 트레이닝을 하면 16비트에서 하거든요. 16비트에서 한 다음에 GPT-Q나 GGML로 이제 변환을 하거든요. 4비트로. 이렇게 압축을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압축된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한 모델이에요. 구아나코가.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만든 게 Q로라라는 거를 만들었어요. Q로라가 비츠앤바이트라고 모델을 16비트에서 8비트나 4비트로 돌릴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가 비츠앤바이트인데 요 분이 이 비츠앤바이트를 만드신 분이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Q로라라는 그 알고리즘으로 그뭐 논문도 있고 Q로라는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비츠앤바이트에서 이 Q로라를 지원을 해요. 근데 아직까지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버그도 있고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 구현 안된 부분이 있어서 속도도 느리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제 파급력이 있는 게저 같은 경우 24GB 그 VRAM을 가진 3090을 쓰고 있는데 70억 파라미터 7B 모델까지만 파인튜닝이 가능하고 그 이상의 그 모델 파인튜닝하기가 어려웠거든요. 예를 들어서 13B 모델 그러면은 이게 16비트로 하면 26GB의 VRAM이 필요해요.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13 빌리언 130억 파라미터의 모델은 트레이닝이 불가능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보면은 GPU를 임대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Q로라가 좀 대중화가 되고 그러면은 33B는 아니더라도 뭐 20B나 30B 정도까지는 트레이닝 가능할 것 같아요. 이 33B는
24GB에서는 힘들더라고요. 30B까지는 돌릴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 텍스트 제너레이션 용량에 보면은 이 30B까지는 돌릴 수가 있거든요. 여기 보면은 네, 요거 같은 경우는 돌릴 수 있는데 그러면 잘하면 트레이닝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30B 이하의 모델들은 더 트레이닝이 쉬워져서 더 많은 그 모델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 빗젠바이트는 좀 문제가 그 윈도우즈에서 설치가 어려워요. 보면은 네, 여기서는 윈도우즈에 지원 안 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쓰는 방법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WSL2에서 그 우분투 안에서 그러니까 리눅스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약간 코딩이 필요한 부분들, 빗젠바이트나 뭐 유닉스에서 쓰고 있고요. 이 빗젠바이트가 텍스트 제너레이션 용량에서 내부적으로 이걸 어떻게 컴파일해서 쓰는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가능은 한데 이게 설치가 쉽진 않더라고요. 오픈 라지 랭귀지 모델 리더보드 보면은 아직까지는 구워놨고 이게 아직 펜딩이네요. 네, 아직까지는 벤치마크 된 부분은 없는데. 뭐, 여기 보면 진짜 모델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여기 보면은, 이런 거 들어가 보면은, 이 데이터셋이, 그러니까 트레이닝할 때 쓰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몇 개를 골라가지고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하여간 이 구아나코가 나오면서, 그 나온 큐로라 요거 자체가, 30B 이하의 300억 파라미터 이하의 여러 모델들이 나오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